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독자분들한테 예고해 드린 대로 정말 멋진 차를 갖고 나왔는데요. 캐딜락의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VIP들의 경호 차량으로 자주 등장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1999년부터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3번의 완전 변경을 거쳐 4세대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4세대 모델은 대담한 외관 디자인과 파워풀한 성능, 또 첨단 장비 등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대형 SUV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 저희 카이즈유와 함께 만나보시죠. 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저희가 난쟁이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엄청 저희가 작아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차가 큰 거고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의 그 헤드램프 디자인은 패밀리 룩을 가져가면서 디자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게 길쭉한 상하로 길쭉한 느낌을 에스컬레이드에서도 가져왔고, 그 특이한 점으로는 LED를 이렇게 다섯 개를 촘촘하게 박아서 네. 마치 보석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약간 힙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야간 시인성도 대단히 좋은 편이고요. 또 놀라운 부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방패처럼 엄청 넓어요. 엄청 크고 그죠? 엄청 단단해 보이고. 맞아요. 이렇게 큰 그릴은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대형 SUV답고. 그러면서도 이런 매트한 소재의 그런 그 마감을 하면서 이 차가 도심형 SUV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나 놀란 부분은 제가 캐딜락 차를 시승을 많이 했는데 캐딜락 엠블럼이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엠블럼이 큽니다. 네. 측면 한번 볼까요? 지금 차량 전체를 보고 계신데 네. 정말 크다는 것을 독자분들도 보시고 있으실 거예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막 한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옆에 쓰면 아마 저쪽에선 제가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키가 너무 커서 맞아요. 안 보일 거예요. 윤수정 기자랑 저랑 둘 다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진짜 크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측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렇게 부분인데 네. 이 전세대 에스컬레이드에서 계속해서 디자인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부분을 보면은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눈에 가는 부분은 뭐예요? 휠이죠. 그렇죠. 휠이... 초대형 차량에 맞게. 맞아요. 이 양산차에서 20인치 휠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초대형 휠을 적용했고요. 네. 보시면 제 손이 지금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차고가 높아요. 근데 이렇게 차고가 높다고 해서 뭐 저번에 우리가 시승했던 디스커버리처럼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쵸. 주행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 보실까요? 후면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윤 기자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모습도 약간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남성적인 매력이 조금 표현되지 않나 싶거든요. 풀사이즈의 남성적인 매력을 이 직각에 좀 더 부각시켜주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후면에 디자인 포인트는 사실 딴 데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 매직이네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데 그 캐딜락의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캐딜락은 램프 디자인을 상하로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부분 좌우로 길게 하거든요. 네. 상하로 길게 해서 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광선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또 멋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면 높이는 상당히 높은 네. 편이고요. 근데 이 사실 공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다예요. 3열까지 열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좀 좁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이 2열, 3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일단 3열 시트를 내리면 이렇게 네. 쭉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래도 나름 평평하게 펴져서 네. 공간을 실을 수가 있어요. 2열 공간도 접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접히면 어. 이렇게 앞으로 접혀지는데 그러면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짐 공간이랑 승객이 앉는 공간이랑 이렇게 겹벽 네.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짐이 이렇게 혼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오. 의자가 앞으로 아예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열에 탄 사람들이 뭐 짐을 더 싣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앉으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윤수정 기자를 3열에 직접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열에 타고 윤 기자가 3열에 탔는데 네. 일단 윤 기자 어때요? 일단 다리 공간도 너무 짧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 이렇게 펴고 있고 그쵸. 어렸을 때 이렇게 승합차 같은 거 타면은 이렇게 낑겨 타는 느낌? 그런 게 좀 친구들하고 네. 같이? 네,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3열 공간 솔직히 어린이들이 아니면 성인은 앉기 좀 힘들고요. 네. 2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제일 상석인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시트 형상에 비해서 네. 편안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쵸. 그리고 1열 시트도 그렇고 2열 시트도 그렇고 시트가 너무 크게 만들어져서 차의 그 실내 공간은 넓은 데 비해서 공간 활용을 좀 못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과속방지 시트을 넘어갈 때 그런 2열의 승차감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1열 공간은 상당히 편하고 좋은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네. 네. 그 실내는 캐딜락의 그 이쪽 중앙에 센터페시아에 보면은 캐딜락 고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사실 CTS나 뭐 ATS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까지 막 크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뭐 조절이 돼 있는데 이게 터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터치로 움직이는데 네. 이게 터치감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근데 또 올라가는 것도 잘 됐다가 막 내려오는 건 잘 작동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처럼 정차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행 중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도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답게 뭐 가죽의 소재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런 뭐 그런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단차가 보이는 부분은 네. 없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색깔 배치 같은 거는 좀 우아하죠. 네,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잘한 것 그렇죠. 같아요. 고급스럽고 이 여기는 가죽, 여기는 나무, 여기는 또 다른 색깔의 가죽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이 계기판이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아날로그 계기판이 뭐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쵸. 요즘 최신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HUD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HUD 좀 윤수정 기자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네. HUD도 지금 뭐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서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부분은 상당히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더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네. 차체가 워낙 크고 높다 보니까 그쵸. 운전 자세를 처음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배열을 한 게 가속 페달하고 그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 가속 페달이 올라오고 브레이크 페달도 같이 네. 또 내리면은 버튼을 눌러 내리면은 네. 또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래서 나한테 최적의 자세를 맞출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거는 참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 장점이에요 이건. 그니까요. 그죠? 네. 기어 변속 레버가 네. 지금 이렇게 이쪽에 달려 있어요. 이것도 사실 흔치 네. 않은 차인데, 이제 뭐 미국 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전통의 느낌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불편하진 않은데, 네. 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렇게 눈 시야가 또 이렇게 약간 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런 부분은 그래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티어링의 형상 자체도 뭐 캐딜락의 전통적인 느낌 그대로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앞쪽 1열 공간이 이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나름 뭐 편리하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윤수정 기자가 결론적으로 저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남성적이었다면 안에서 봤을 때는 남녀노소 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래도 합격점으로 네. 보겠습니다.